65쪽 한번 볼까요? 65쪽에 보면은 이 파울로 로베르 씨한테 있어서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바이텐 뷰 카메라입니다. 그 폴라로이드 필름을 사용하는 시연을 요청받게 됩니다. 에바이텐을 꼽아서 사용하는 에바이텐 카메라는 렌즈와 렌즈 조리개를 열어 상대를 바라보는 과정이 자신의 마음을 모델에게 여는 것 같았다. 자, 이 뷰 카메라를 찍을 때는 이 카메라 뒤에 사진가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사진가가 바로 이렇게 시선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비치는 이 이미지에서 굉장히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판에 맺히는 상이 마음을 열때 받아들이는 타자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분의 주요 작업은 에바이텐 카메라를 많이 작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셔틀을 누르기 전에 모델과 눈빛을 교환하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기에 친밀감을 유지한 채 사진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애착에서 그가 촬영할 때 모델과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라포 형성이 가능했다 하는 것은 라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프레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아요. 순간적으로 성광으로 탁 터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간 영혼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자연광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광 인공광인데 조명 있잖아요. 인공광 전구광을 사용했어요. 그 기존 패션 사진은 제품 사진처럼 깊은 피사각의 심도로 의류나 소품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찍었어요. 디자이너 또한 이런 기술을 사진가에게 요청했고 이런 사진가를 선호했어요. 근데 파울로는 거꾸로 갔어요. 피사각의 심도를 굉장히 얕게 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초점 맞추었어요. 케이트를 찍은 건데 여기 이 부분만 초점 맞추고 뒤에는 흐리게. 오히려 뷰 카메라를 찍는 이유는 깊은 심도를 위해서 뷰 카메라를 찍잖아요. 여러 F-64 기억나시죠? 예, 미국의 서부의 F-64 사진 그룹. 어떻게 했어요? 초점 굉장히 깊게. 조리개를 64까지 조이면 굉장히 깊게 찍을 수 있잖아요. 선명한 범위를. 그런데 그런 걸 많이 요구했지만 파울 로베르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피사각 심도를 얕게 한 거예요. 사라 그레이스를 찍은 사진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찍었습니까? 초점 맞은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어떤 하나의 장르에 한 획을 건 사람들은 기존에 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고 다 거부하고 자기 색깔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모델의 짙은 화장 다 거부했잖아요. 여기 이 뭐죠 이게 얼굴에 주근깨가 다 드러나게. 아마 이 사라 그레이스는 파울로 로베르시니까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다른 사진가가 넣으면 얼굴에 찍자 하면 노 했을 거야. 근데 이런 거장이 찍자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인위적으로 과장되지 않은 모습을 찍었다. 이렇게 요구해서 찍자 이제 말할 수 있는 사진가의 레벨은 다른 거죠. 반열이 그렇게 생각되고 사라 그레이스의 사진은 얼굴과 왼쪽 어깨 끝부분만 선명하여 대형 카메라의 조작을 통해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기존 패션 사진에서 강조하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점이 맞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촬영 행위였습니다. 얼굴 요 부분만 다 거부. 오히려 이렇게 아웃 오브 포커스 시키니까 깊이감이 더 느껴지죠. 예, 그리고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패션 사진이면 뭐가 잘 나와야 됩니까? 옷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옷을 이렇게 찍어놓으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패션 사진 의뢰했는데 이렇게 찍으면 이건 다시 찍어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활동하던 분들이 그렇게 찍었고 이분은 2018년도까지도 사진 찍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몇 년도생이시죠? 47년생입니다. 47년생인데 2018년에 몇 살이죠?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진가가 80이 돼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스키아 사진인데요. 이미지에서 악어 모양으로 만든 재킷을 빛나게 표현하면서 빛을 막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대비시켰어요. 이쪽은 하얀 배경으로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인물을 연출해내었다. 맹수인 악어의 가죽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면서 인간을 맹수보다 강하게 영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진우의 사진은 얼굴의 한 부분에만 빛을 비춘 거죠. 천명강으로 여기만 딱 빛을 비춘 겁니다. 어둠의 전체 이렇게 느와르적이다, 암흑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어서 단순히 옷이 아닌 아우라를 감돌겠다. 아우라, 분위기. 예. 나탈리아 사진에서 그녀의 입술을 보면 약간 벌려져 있어서 편안한 표정이지만 그녀의 눈은 도발적이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눈은 굉장히 도발적인데 이 가슴은 이렇게 가린 듯 움츠러져 있는 수세적인 모습, 방어적인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이 모순적이죠. 다양한 인상을 준다는 느낌을 바른 이후에 이미지가 주는 마지막 노트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파울로 로브리스는 다양한 감정과 모습의 집합체인 인간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며 여운으로 패션에서 인간의 에센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이 이미지는 향수 광고입니다. 향수 광고. 예, 향수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이는. 또 여러 향기가 섞인 향수의 특징과 여러 감정이 섞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후각과 시각에서 공감각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만 초점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흐리게 찍었습니다. 사진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파울로 로베르시가 말했어요. 이 말 참 좋은 말 같아요. 이 드러내면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혹은 영혼적인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육체적인 것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 찍어야 된다. 패션 사진가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